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전 법입문 제7판 2회독 390페이지 제2장 주거의 자유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책 구독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촬영입니다. 제2항 주거의 자유. 로마자 1번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우리 헌법 제16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가 기본권인가 주거에 대한 압수 등에서의 영장 시효는 명시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는 공권력 또는 다른 사인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고 안정과 평온한 상태에 있을 자유를 말한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중요한 법익이므로 그것의 침해에 대한 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치상죄를 규정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잠재한 감독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헌재는 재판관 합헌사위원으로 위원 의견이 더 우세하였으나 위원 결정 정족수 6일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합헌 결정이 되었고 사인 소속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었는데 법정 의견은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주거의 평온과 안전, 신체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보호법익을 모두 침해한 사람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밀반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며 집행유예 선고 불가의 법정형을 규정한 데에는 함정 의미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법상 유사관관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행태양, 불법의 391페이지 정도 등에 비추어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형벌 체계성에 비추어 평등원칙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거의 자유를 자유권적 성격 외에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나 우리 헌법상 주거의 평온과 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배제한다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거는 인간이 활동하는 기초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초적 자유 하나라고 할수 있다. 외국인도 주체가 될수 있다.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무관하고 당의 주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주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체가 된다. 즉 점유 사실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호텔의 숙박객도 자신이 원본 호텔 객실에 관한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법원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경향과 긍정하는 경향이 대립하고 있다. 로마자 2번의 주거의 자유의 내용. 1번, 주거의 개념과 범위. 주거란 인간이 머물면서 활동하거나 생활하기 위한 물적 공간과 시설로서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을 말한다. 주거는 인간이 머무르기 위하여 점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시설과 공간이면 되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불문하여 이를 비어둔 주택 등도 주거에 포함되고 잠시 머무르는 것도 포함된다. 즉, 체류 장기성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가옥은 물론이고 사무실, 호텔, 강의실, 그리고 이동 중인 차량, 선박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누구든지 출입을 할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장소는 주거가 아니다. 따라서 상점,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 장소는 영업시설 동안은 개방되므로 영업시설 동안에는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 392페이지 2번에 주거의 불가침, 침해의 금지. 주거의 자유에서는 불가침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 헌법 제16조 전문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침해란 주거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처벌된다. 앞서 본 대로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기에 소유자 아닌 점유자, 예를 들어 임차인의 승낙, 동의를 받지 않고 진입하여도 주거침입이 된다. 공동의 거주자는 각각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 로마자 3번에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영장제도. 주거는 범죄 행위의 발생, 범인과 증거물의 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므로 범죄 수사와 현행 범인의 체포,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하여 주거에 대한 수사과 압수가 필요한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수색과 압수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벌건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주거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로마자 4번에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보겠습니다. 주거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된 대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93페이지, 조세범 처벌절차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이 있다. 주거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 또한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예, 좀 빠르게 봤네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